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들이 파견된 이라크 카르발라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전 세계로 급히 귀국을 했는데요. 이들 중에서 34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탑승했던 근로자 100명 중 절반 이상이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서 앞으로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도로들 달리던 시내버스가 인도를 가로질러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시내버스가 버스 건물을 향해서 돌진을 하더니 그대로 부딪힙니다. 버스 앞부분 심하게 파손이 됐고요. 119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버스 기사를 들것으로 옮기는데 운전 중이던 버스 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그대로 건물로 돌진을 한 겁니다. 버스 탑승자 18명이 다쳤는데 큰 부상자는 없었고요. 버스가 덮친 식당 안에도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대형 인명피해는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더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습니다만은 강남 3구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집값을 잡기 위해 초강수를 낸 정부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동산 수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하늘 표정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요란하게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돌풍이 불며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70mm로 지역별로 그 편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30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아침 기온 17도에서 21도,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7월 17일 금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행복 진료실이 있는 날입니다.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사,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함께 해 드릴 분들 소개해 드리죠. 이보은 요리 연구가 또 행복 진료실의 건강 가이드 개그맨 배동선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볼지 배동선 씨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자, 오늘 또 세 가지 힌트를 드릴 겁니다. 우리 행복 한 아침 시청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힌트 함께 보시죠. 응? 어? 숫자 자, 9? 숫자죠. 네. 어? 어르신 사진하고 숫자 9. 네. 힌트가 네.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릴 내용이요. 이 노인 중에 10명 중 9명이 네. 이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이면 거의 대부분이 앓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뭐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거. 고혈압. 고혈압, 뭐, 이렇게. 어렵죠, 어렵죠. 네. 네. 자, 못 맞추시겠죠. 자, 2번 힌트는요, 이 증상에 시달리신 분의 제보 전화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5세 김은숙입니다. 나름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뼈마디도 쑤시고, 여기저기 통증이 계속됩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도 특별히 심각한 질환이 있지는 않대요. 하지만 몸은 계속 아프고 잔병 치료에도 잤습니다. 해가 갈수록 달라지는 몸 때문에 우울감도 심각해지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는데 전 괜찮은 걸까요? 아니 어른들은 저게 네. 자식들한테 네. 민망한 거예요. 내가 그럼요. 분명히 몸에 이상이 온 것 같은데 검진을 받으면 아무 이상이 없대. 그러면 꾀병 하는 것 같고 좀 이상하잖아. 네, 그죠? 검진은 네. 안 나오는데 계속 뭐 어딘가 아프고 쑤시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방치하면 안 되는 병이라는 겁니다. 방치하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방치? 건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힌트입니다. 함께 보시죠. 뇌졸중의 심혈관 질환의 치매의 골다공증. 저거 위험한 거는 다 모여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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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주제, 네. 이 증상을 방치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저런 증상들에 의해서 네. 오련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에 이른다. 네. 자, 오늘 행복 진료소 그 주제 함께 보시죠. 노년증후군. 노년증후군을 잡아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사실 노년증후군이라는 걸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냥 저게 그런가? 나이 들어 그래. 뭐 나이 들면 다 그래. 뭐, 네, 뭐 네. 이런 거예요. 뭐. 네, 요즘 이 노년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노년증후군 또는 노인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년증후군은 두 가지 이상의 노인성 증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정상적인 노화에 따르는 증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정상적 노화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의 노인성 질환. 예를 들자면은 방광 기능이 좀 약해지면서 요실금이 생긴다거나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근 골격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데 정상적인 인지 기능 저하가 아니라 치매와 같은 또 선망 증상에 나타나는 인지 기능 저하가 있을 때 그리고 또 당뇨에 측정을 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역시 노년 증후군의 하나의 증상들입니다. 대개 증후군 하면은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두 가지 증상을 설명할 때 증후군이란 말을 붙이지만 노년 증후군은 그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 이 나이가 들면 대부분 이게 생명에 지장은 없는데 어딘가 꼭 아프고 건강에 이상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이때 진짜 문제가 되고 답답한 게 나는 아프고 불편하니까 병원에 가요. 근데 막상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진단명도 안 나오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 듣거든요. 그러니까 난 괜찮은 줄 알고 또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 결국 이게 방치를 하다 보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노년증후군 위험한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남자분들은 어깨, 네. 여자분들은 허리 이런 거 이제 좀 연세 드시면 아파가지고 뻐근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병원에 갑니다. 그럼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요. 네. 이상이 없대요. 그래도 본인은 계속 아프니까 이제는 좀 더 비싼 거 찍어보시죠. 뭐 CT를 찍는다든지 뭐 MRI를 찍는다든지 돈도 많이 드는데 그래도 증상이 없어요. 와. 그러면 이제 본인은 아프다 그러는데 증상은 없다고 하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도 다 이 노년 증후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생명이 위독해지는 노인성 질환으로 가기 직전의 상태 그게 노년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대사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죠. 이 대사 증후군이 있으면 더 큰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혈관성 질환이 잘 생긴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노년 증후군도 역시 노인성 증상들이 하나둘씩 누적되면서 결국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크게 발전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노년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이 노년 증후군이 기존 대사증후군보다도 위험한 이유가 네. 어르신들은 회복력이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골절을 예를 들자고 하면 네. 젊은 사람들은 금방 붙죠. 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3명 중에 1명이 이 골절로 인해서 사망을 합니다. 골절이라는 거는 뼈가 부러지는 건데 그걸로 사망을 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력이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골절이 되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가뜩이나 또 노년들 입맛 없는데 운동까지 못하다 보니까 입맛이 더 떨어져요. 그럼 이제 식이장애가 오게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영양 섭취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혈관 질환이 찾아오고 심하면 치매까지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무섭다 무섭다. 진짜로 근데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은 계셨어요. 옥상에 텃밭 깎으러 올라가셨다가 헛디뎌서 기부스를 하셨거든요. 떨어져서.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치매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부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노년 중후군인지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낙상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씩 찾아오는 신호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는 60대 초반의 젊은 여성분이셨는데도 계속 선망 증상이 밤마다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심방에서 발생하는 심부전 때문에 어떤 혈전 덩어리가 만들어서 뇌혈관을 자꾸 막고 있었던 거죠. 그걸 모르는 채로 살다가 어느 날 정말 큰 뇌졸중이 와가지고 한 달여 만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게 나이가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마른 기침할 때 있잖아요. 네. 이 기침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냥 기침한다고 해서 또 병원에 가면 사실 내가 약도 먹고 하는데 감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네.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기침을 한다거나 깜빡깜빡 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르신분들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나이 먹어서 그래 하고 넘기면 안 되는 게 그렇습니다. 바로 노년 증후군일 텐데 이 노년 증후군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은 행복한 아침이고 행복한 진료실의 주치의와 제가 이 건강을 위협하는 노년 증후군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채널 A 딱 고정하고 봐주십시오. 네.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노년 증후군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질환 종류가 다양한데 네. 특히 이 중에서 더 조심하고 관리해야 되는 증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사전에 모여서 이 노년 증후군 가장 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세 가지 증상을 뽑아봤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 심장 질환이 올 수 있는 심장 이상 증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심장. 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골 감소증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 근 감소증.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연세가 들다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특히나 뼈가 약해지니까 아무래도 이 근육도 좀 손실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걷지를 못 하셔서 잘 못 다니시다 보니까 이렇게 노년 중후군으로 군으로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3대 노년 중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진료 중 들어왔습니다. 네. 노년 중후군 네. 탈출법. 네. 이 심장 질환으로부터 심장 근육과 혈관을 지켜라 입니다. 심장 질환으로부터 심장 근육과 혈관을 지켜라. 네, 여러분들 심장 역할 다들 아시죠? 네. 네. 이 전신으로 깨끗한 피를 뿜어주기도 하고요. 또 나쁜 노폐물을 걸르기 위해서 좀 더러워진 피를 폐와 신장으로 보내서 걸러주는 역할도 하죠. 그만큼 우리 몸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한번 주먹을 쥐고요. 자, 주먹. 네, 왼쪽 가슴 위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네. 딱 이 정도 크기입니다. 예, 이 예, 남성분들 손이 크신 크기가. 분들은 비슷한 크기인데요. 생각보다 좀 작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사실 왜냐면 네. 요거 가지고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품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생각보다 작더라고 그러니까 사진 보니까. 네. 네. 이 피를 전신으로 뿜어줘야 되는데 겨우 이 주먹 하나 정도의 크기인 250g에서 300g 정도의 크기의 심장이 전신에 정말 이 고속도로처럼 뻗어 있는 혈관에 이 피를 전부 다 뿜어주기 위해선 대단한 압력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네. 따라서 이 심장 근육은 끊임없이 하루 종일 일평생에 걸쳐서 이 큰 압력을 생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항상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극이. 그러다 보니까 노화에 따라서 심장 근육도 계속 지쳐가고 기능도 조금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이러면 피를 잘 못 뿜어주니까 이게 이제 자연히 몸이 좀 노화되기 시작하면서 노화가 먼저예요. 심장이 먼저. 뭐가 먼저? 사실 정상적인 심장 기능의 약화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오지만요. 점점 딱딱해져가는 심장 근육 때문에 심장이 제대로 짜주지 못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심장이 점점 커지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심장이 커진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심장이 일을 못하니까 더 크게 근육을 발달시키려는 노력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심근 비대증이라고 하죠. 네. 이 심근 비대증은 결국
심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심부전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심부전증은 또 앞서 모사원 한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연사의 아주 큰 원인이기도 하죠. 따라서 심장이 커지는 것, 심장이 비대해지는 것이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지고 돌연사까지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심장이 내가 이게 늙어가고 있는지 노화가 됐는지 또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심장 근육이 괜찮은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아주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량을 측정해보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몸의 근육량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페트병을 하나 저희한테도 아까 페트병이시네. 그렇죠. 네. 원래 원칙적으로는 병원에 가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실 만한 여유들이 다들 없으시잖아요.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트병 하나를 들고 내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손. 저는 오른손잡이니까요. 왼손을 왼손으로. 왼손. 자, 여러분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트병. 한 가운데를 잡고 여기다가요? 네, 그리고 꽉 움켜 쥐어볼 건데요. 네.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네. 꽉 움켜주면서 이것을 끝까지 다 압축을 시킬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힘이 필요한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다들 괜찮네요.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이봉 쌤, 사실 여자분이 힘들 줄 알았는데 힘 좋으시네요. 제가 양력이 좀 있거든요. 양력이 있어야 이게 요리를 해요. 맞아요. 요리하는 사람들은 양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 지금 너무 다들 잘하셨어요. 사실 뭐 다들 우린 젊으니까 다 잘하실 수밖에 없지만 이 악력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내 몸에 있는 전체적인 근육량을 계산해보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네요. 이걸 가지고 손에 악력을 가지고 심장을 테스트한다는 게 진짜 희한해요. 네. 우리가 이 팔 전체적인 근육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팔 전체 근육은 결국 심장 근처에는 대흉근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악력 하나만 측정을 해봐도 팔 전체적인 근육량도 알 수가 있고 내 몸 전체의 근육량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악력기로 측정했을 때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악력기로 측정했을 때는 이제 남성 기준으로는 26kg 퍼 제곱미터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18kg 퍼 제곱미터에 해당되는데요. 대개 이 페트병을 꽉 움켜주어서 끝까지 압축을 시킬 수 있다면 이 정도의 기준은 초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저 어르신들 보면은 공원 가면 악력기로 막 운동하시는 게 많았어요. 하셨어요. 저 어르신들은 그냥 뛰시지 왜 저런 운동을 하시나 했는데 다 일리가 있었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 페트병을 구겼다가 폈다 이런 운동을 하면 심장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악력을 키워주는 것 자체가 팔 전체적인 근육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역시 심장 근처에는 대흉근도 조금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나가서 하려고 했던 운동이 그겁니까? 이거 이렇게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또 이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한 팔 근육, 특히 대흉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법 하나도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잠깐 보여주세요. 네, 우리 앞에 요가 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배동석 씨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심장 튼튼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어르신들 팔굽혀펴기 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이 기초 체력을 위해서 팔굽혀펴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어르신들께 추천하는 팔굽혀펴기를 변형한 심장 튼튼 스트레칭법이고요. 요가 매트에 한번 무릎을 무릎을 대고 무릎을 꿇고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근데 이제 마주 보니까 장 교수님 지난주에 오셨던 장 교수님이 어디 가고 동생이었어요. 아니, 실은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우리 모사원 한의사 선생님처럼 시원하게 머리를 자르려고 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유행을 많이 하는 머리인 줄 모르고 장세로 이렇게 팔굽혀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을 앞쪽으로 한번 대주세요. 자,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팔을 앞으로 댄 상태에서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천천히요.
자, 다시 천천히 일어나 보시고요. 아, 어떠세요? 느낌? 아니, 이렇게 하니까 좀... 네.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네. 훨씬 팔이 힘이 그렇죠. 덜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훨씬 네. 팔에 힘이 덜 들어가고 네. 어르신들이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네. 허리도 안 아프고 아, 그러네요. 또 특히 손목에도 무리가 가지 않죠. 네. 네네네. 이런 동작은 여성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할 수 운동 네. 동작이기 때문에 네. 괜찮겠네요. 이 대흉근 쪽에 좀 압박감이 느껴지시나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얼차려줄 때 네. 남자들은 이렇게 주지만 여자들은 이렇게 줬었는데 맞아요. 오, 네. 그래서 훨씬 편안한데요? 네. 제가 이 노인분들께 많이 권해드리는 네. 좋은 운동법입니다. 아. 아침마다 이런 운동법을 가지고요.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 네. 좋아요. 네. 자세 아주 좋습니다. 네. 이 팔뚝에 있는 근육부터 또 전완근, 상완근 그리고 위쪽에 있는 대흉근까지 모두 다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법이죠. 네. 네. 근데 이게 또 빨리 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천천히 이 근육들의 힘이 네. 가해지는 거를 계속 느껴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또 심장 주변에 있는 대흉근을 발달시키고 악력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운동법입니다. 네. 천천히 운동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해보시면 좋습니다. 운동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짧았습니다. 심장 튼튼 스트레칭입니다. 네. 아, 이게 심장을 단련시키는 방법이 심장을 뭐 어떻게 저는 뭐 심장 마사지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내 악력, 그러니까 악력. 근육의 힘을 키운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운동을 해준다. 네. 그게 내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네. 방법이었습니다. 자, 노년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진료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엔 제가 준비를 네. 해왔습니다. 네. 우리 제가 제안하는 노년 증후군 탈출법. 골 감속증을 갖고 뼈를 지켜라입니다. 뼈를 지켜라? 뼈를 지켜라. 뼈 지켜야 돼요. 아까도 우리 낙상 얘기했는데 맞아요. 뼈가 약하면 네. 낙상에서 바로 뼈 부러져요. 그렇죠. 네. 골절로 어르신들은 사망에 이를 수도 네.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수치도 3명 중에 1명이나 되는 아주 높은 수치예요. 네. 결국에 이게 골 밀도랑 관련이 깊습니다. 네. 이게 골 밀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회복력이 약해지는 거고 회복력이 약해서 결국 운동 부족과 영양, 식이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는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젊었을 때 운동이나 영양을 통해서 최고로 골밀도가 높았던 분들은 나중에 이 골밀도가 떨어지는 골다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골밀도를 많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70대가 넘는 남성인데도 40대 정도 수준의 골밀도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50대 이후에 폐경기 여성 중에서는 마치 7, 80대처럼 보이는 이 골다공증이 심각한 분들도 여러 보았습니다. 골밀도 높인다고 저 어느 정도 한 50대쯤 되면은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 칼슘제 같은 거 드시지 않나요? 네, 칼슘제 많이, 먹죠. 많이 드시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식재료로 조금 찾아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칼슘 먹는다 그러면 시금치 같은 거에도 칼슘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드시긴 하는데 네. 요거보다는 동물성 칼슘제를 조금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멸치 같아요. 멸치 많이 먹습니다. 멸치 괜찮죠? 아, 멸치. 그렇죠. 멸치 좋죠. 네. 아니, 우리 저 뽀빠이 때문에. 그렇죠. 올리브 구하려고 시금치 엄청 먹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칼슘과 관련되어 있는 충격적 비밀을 여기서 폭로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칼슘 섭취하다 그러면 이제 시금치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유도 나오고요. 네. 멸치도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드셔야 되는 칼슘 보충 식품은 뭘까요? 칼슘제. 칼슘? 나 칼슘제 많이 먹어. 그래, 식품이라고 그랬지. 식품. 식품은 어른들이 드시는 거. 어른들이 꼭 드셔야 되는 거. 뭐지? 아까 멸치 뭐 유제품 우유. 자,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우유에 있는 칼슘의 흡수율은요 40%. 자, 그런데 뼈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멸치류 칼슘의 흡수량은 25%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실제로 칼슘이 흡수가 굉장히 잘 안 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나마 멸치나 시금치류 가면 갈수록 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요. 뼈를 생각하시고 연세가 좀 있다 그러면 우유에 있는 칼슘을 섭취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식품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아니 근데 저걸 먹고 싶어도 저는 네. 요즘에 저거 뭐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 우유 마시면 저걸 잘 못 시켜. 장이 그쵸, 안 좋아.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유당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우유에 있는 칼슘도 더 흡수를 높이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면 시큼하게 먹는 거예요. 시큼하게? 예. 아,
그러니까 뭐겠어요? 발효유. 발효유. 아~ 발효유를 드시면 또 속도 좀 편안하죠.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칼슘 영양제 같은 거 드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양을 좀 지키셔야 되거든요. 이게 또 뼈 건강하시다고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고칼슘 혈증이 되다 보니까 몸속에서 석화나 또는 이런 석회나 부작용이 진짜? 유발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안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한 게 아니라 비타민 D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서 햇볕을 보아주시든지 아니면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뭐 말린 표고버섯 같은 것도 같이 먹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제품들이나 또는 분유 제품 같은 경우들 드실 때 이 비타민 D도 같이 먹어줘야지만 뼈가 튼튼해진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오상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빠진 뭡니까? 게 있어요. 네. 뼈가 튼튼해지려면 네. 뼈를 꾹꾹 눌러줘야 합니다. 눌러줘요? 아, 어? 뼈를 눌러줘요? 뼈를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장민욱 교수님 페트병 이용했죠. 네. 저도 페트병을 이용한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네. 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뼈 세 배. 원래 되려면 우리 젓가락을 이렇게 꽂았을 때 그냥 쑥쑥 네. 빠지게 되겠죠. 네. 고정이 안 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압력을 주게 되면 이 압력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하면서 뼈 세포들이 뭉치게 돼요. 들어올린다. 오, 진짜? 진짜 들어올려. 꽂혔어. 오, 꽂혔어 완전히. 이야. 밀도 때문에. 이야. 이야. 원리가 신기하죠. 네, 네. 신기하네요, 이거. 젓가락 하나로 들었습니다. 네. 페트병을. 아.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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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굉장히 힘든 건데. 차윤환 박사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살살 하면 안 돼요. 꽂혀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꽂았다가 빠지면 안 들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야, 어떻게... 압력을 주게 되면 압력을... 세게 압력을 여러 번 많이 주게 야, 되면 그러네. 압력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하면서 네. 안에 있는 이 골세포들이 뭉치는 거예요. 저 박사님 본인 뼈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운동 많이 하세요. 네. 뼈가 약해. 야, 아,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네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페트병이 뼈고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골밀도라는 네. 거죠. 뼈세포들이에요. 뼈세포. 그래서 네. 이걸 자꾸 이렇게 만져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운동으로서 아, 운동으로? 한 네. 번에 크게 네. 전신에 있는 뼈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준비해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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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운동은 이보은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해보시면 제가 이거 돼. 알아요. 네. 요즘에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 네. 모상 선생님이 이거 한다고 해서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두 분 앞으로 모시고 운동을 한번 또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뼈가 튼튼해지는 운동. 제가 앞으로 잘 안 나오는 사람인데 사실 우리 뼈를 압력하는 네. 방법은 이렇게 눌러주는 것도 편한데 이거 네. 너무 작잖아요. 맞아요. 우리 전신에 네. 있는 뼈를 한 번에 자극할 수 있는 거. 네. 결국에 근육을 단단하게 쪼아주면 되거든요. 네. 그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걷기예요. 맞습니다. 걷기예요. 그리고 사실 더 우리가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추천하는 거는 줄넘기처럼 이렇게 뭐 통통통통 많이 뛰어줘라 하는데 네. 노년기에는 이거 잘못 뛰면 무릎 관절 그쵸? 나가잖아요. 네. 오히려 무릎이 상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생각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걷기더라고요. 네. 그중에서도 그냥 제자리 걷기. 제자리 그냥 걷기. 막 걸으라고 그러면 또 너무 오버해서 많이 걷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 걷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중에서도 진짜 운동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집에 보면 뭐 이렇게 좀 박스 같은 게 네, 단단한 네. 박스가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박스가 있으면 박스를 하나 두고요. 거기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근데 올라가서 두 발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겠고요. 어머머머. 한 발 한 발씩. 한 발 한 발씩. 선생님, 한 발 한 발씩. 네. 한 발 올라갔다가 한 발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들어요. 땅에 닿는 다리 쪽으로 쭉 압력이 갈 수 있게끔. 압력하게. 네. 다시. 중심을 좀 잘 잡아주시고. 오케이. 네, 일단 내려오고. 또 쭉 해서 쭉 펴주는 게 또 중요해요. 아, 펴주는 거예요? 네. 쫙?
그렇죠. 무릎을 좀 올리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계단 오르기 운동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네. 계단 오르기가 똑같아요. 오르기를 근데 내려올 때는 이게 무리가 있으니까 내 집이 한 5층, 6층 정도 되면 천천히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네, 네. 제가 11층 사는데 하루에 두 번씩 반복해요. 아, 올라갈 맞습니다, 때는 이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좋네요. 네. 계단 운동의 가장 안 좋은 점 역시 내려올 때 충격이 가해서 이제 무릎 관절이 고장날 수 있다는 건데 이 운동법이 좋은 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뒤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기력을 맞춰서 하면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맞아요. 자, 하나, 둘, 셋. 어우, 좋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오, 정말 흔들리는데. 그냥 뭐 계단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책 쌓아놓고 해도 되겠네요. 아니야, 그 미끄러져, 미끄러져. 오, 미끄러져. 아, 책은 위험해요. 네. 책 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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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제가 대흉근 발달시키는 운동 말씀드렸는데 이 운동법은 또 대퇴근. 맞네요. 네. 대퇴근까지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네요. 또 균형 감각도 잡아주고 이게 올라가서 잘 못 잡아요. 집에서 책은 읽든지 배고 자든지. 그럼 그걸로 베개로 아주 딱딱한 물건 갖다 놓고 벽 같은 걸 잡고 해도 또 안정감이 붙어요. 벽 앞에서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법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자, 저희가 이거 한번 정리해봤으니까 그거 보고 오죠. 예. 예. 자, 친절한 예인 씨가 또 설명도 해주셨어요. 네. 오늘 행복진료실에서는 노년증후군 없애는 예방법, 그리고 또 노년증후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분이 소개,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아닙니다. 저희 차례? 아니요, 진료 차례. 진료 먼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준비하시고. 일로 갑니까? 얼른 눌러야 되겠네요. 우리 차 박사님. 얼른 눌러야죠. 어휴. 네. 당황했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대로 하는데요. 이제 뭐 혈관 건강이 나빠진다, 뼈 건강이 나빠진다. 그런데 이게 노년 돼가지고 이게 약해지면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시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 남자 하면 뭐죠? 힘. 네. 힘하면 근육. 아, 이 근육이 빠지는 게 문제죠. 예. 근육이 빠진다. 네. 야, 근육 키우려고 운동을 해도 진짜 점점 빠지는 근육, 이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이 좀 나빠진다. 힘이 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다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30세를 기준으로요. 이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1% 정도의 근육이 그냥 알아서 쪽쪽 빠지는데 이런 거를 뭐 선생님 뭐라 그러죠?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 근육이 점점 나이 때문에 감소하는 증상 이런 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자, 노년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근육을 채우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 운동 못지않게 우리가 꼭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뭘까요? 이거? 네. 이거? 운동 전에 이거?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을 해야지. 아, 맞아요. 안 그럼 다쳐요. 운동 전에 스트레칭 안 하면. 자, 뭐 제가 그렇게 뭐 어려운 운동을 하겠습니까? 저 믿고 보는 차윤환인데요. 예. 노년증후군 이제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네. 단백질 섭취하셔야 돼요.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된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단백질은 매번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단백질을 좀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 단백질은요, 그냥 이렇게 저희가 딱 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게 다 단백질인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흡수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백질이 몸속에서 부족해져요. 부족해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딘지 모르지만 다 아플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요. 이것이 부족해진 것, 근육이 부족해진 것이 노년증후군의 큰 원인이라고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 감소증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 학술지에 따라서도 60세 이상의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에서는 2명 중 1명이 근감소증이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이 다 단백질이에요. 세포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근데 아까 차윤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30대부터 1%씩 매년 줄거든요. 이게 60, 70대가 되면은 너무 많이 줄어서 이제 질병 수준까지 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기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운동 많이 해서 이 근육량을 좀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이게 좀 보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성인 기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단백질의 양은요. 몸무게 1kg당 1.0에서 1.2g 정도를 먹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80kg인 사람이 순수한 단백질로 봤을 때는 96에서 10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게 한국인의 1일 섭취량을 지금 보게 되면은 70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지금 섭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순단백 양으로 따지면 식품으로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식품으로는 지금 제가 갖고 나온 게 바로 전복인데요. 네. 전복 100g당 전복이 이게 하나 무게가 한 100g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 15g 정도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섭취를 하면 아주 뭐 간단하겠죠. 아, 네. 전복도 그렇고. 근데 사실 뭐 두부 같은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한 모 정도 먹으면 되겠다 했는데 순단백 양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두부로 따지면 100g 순두부로는 한 3모 정도 되죠. 3모. 작은 것은 3모인데 큰 것은 요새 나오는 건 2모 정도고요. 갈치 토막으로는 한 두 토막 정도 드셔야 돼요. 근데 매일 그렇게 먹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양이 많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등심 있잖아요, 등심. 요거는 한 2인분 정도.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자,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드셔야 된다라는 또 단점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분비가 점점 줄어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위산이거든요. 위산 분비가 줄다 보니까 단백질의 분해력이 떨어져서 실제로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65세 이상이 되면은 1.2에서 1.5g 정도로 단백질의 섭취를 오히려 더 늘려주셔야 되는데 연세가 드시면 오히려 반대로 섭취를 줄이시니까 더 결핍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차 교수님 말씀 맞는데 저 양을 매일같이 먹는다 생각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보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많은 양을 딱 진짜 식품으로 잘 섭취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요리를 준비를 했거든요. 와주세요. 사실 우리가 단백질 먹는다 그러면 예전부터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전복을 좀 갖고 나왔거든요. 전복. 전복은 예로부터 많은 분들이 힘나는 요리, 또 기운나는 요리.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양식이죠. 식재료로 많이 썼는데요. 이 전복이 요게 한 개가 한 100g 정도 됩니다. 100g 안에는 한 1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 섭취를 전복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인가요? 저는요, 오늘 전복 알을 준비했습니다. 아, 전복이 알을 나요? 전복이 알을 나요? 나 처음 들어봤는데. 알이요? 단백질 풍부한 전복과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메추리 알을 가지고. 난 전복 알인 줄 알았는데. 옛날 달걀장사도 이렇게 팔았어요. 붉은 알. 자, 오늘은 조그만 알로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전복을 준비를 하는데요. 보통 어머님들이 전복을 구입하시면 이게 손질법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전복은 손질이 아주 쉽습니다. 싱싱한 전복은 훨씬 더 쉽거든요. 전복을 보면 이 앞쪽은 약간 얇잖아요. 얇죠. 그리고 이쪽은 좀 두껍잖아요. 이 얇은 쪽에다가 숟가락을 대세요.
얇은 쪽으로. 네. 이거 잘못하면 본인 손 다쳐요. 그쵸. 이거 꼭 배워두셔야 됩니다. 네. 네네. 이렇게 따요. 어머, 이렇게 바로 따지잖아요. 내장까지도 깨끗하게 따지네요. 그렇죠. 네. 이 내장을 우리가 개우시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내장 부분은 도려냈다가 네. 아, 전복의 10% 정도, 전복 무게의 10% 정도의 소금을 넣고 네. 아, 개웃을 버무려요. 네.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 20일 정도 삭게 되면 아주 맛있는 개웃젓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전복 밥 비벼 먹으면 이 맛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개우젓. 전복을 준비를 했으면 전복을 좀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전복을 이렇게 다 뒷부분에 개웃을 다 떼어냈거든요. 네. 그러면 앞쪽에다가 이렇게 칼집을 좀 넣어주세요. 칼집을. 네. 근데 이제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 나는 단백질을 먹긴 하는데 또 전복 같은 것도 좋아는 하는데 이게 소화가 좀 안 되시더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소화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드럽게 해서 익혀 먹는 방법이거든요. 와. 그리고 간을 해서 먹게 되면 우리 사실 삶은 달걀 두 개 정도 못 드시잖아요. 그냥 못 먹어요. 소금 먹어서. 찍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요거를 메추리알 같은 경우 또는 삶은 달걀 경우 맞아. 장조림을 하게 되면 조금 많이 잡수 많이 맞아요. 먹게 돼요. 요 방법으로 네. 잡수시면 아주 슬기롭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쌤, 저 전복은 네. 이빨은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 제거 다 하셔야죠. 요 네네네. 끝에 보면 꼭 그거 여기 지금 네네. 이빨이 있어요. 끝에 네네. 보면 여기. 전복 이빨은 네. 꼭 제거하고 드셔야 네. 이것 때문에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빨이거든요. 네. 이 이빨을 이렇게 떼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전복은 이렇게 양 옆쪽만 이렇게 잘라 보시면 네. 이렇게 이빨이 있으니까 요거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네. 자, 요렇게 준비를 했으면 이제 제가 또 알이 또 하나 있잖아요. 네. 알은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메추리알 까기가 힘들어서 요거 조금 하기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메추리알은 요거는 찬물에다가 넣고 소금 약간 하고 식초 조금만 넣고 네. 한 7분에서 8분 정도 완숙으로 삶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찬 얼음물에 바로 투하시킨 다음에 네. 깨끗하게 열기만 빼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잘 벗겨져요? 일일이 다 벗기려면 요거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네, 네. 방법이 있습니다. 요런 스탠볼 안에다 넣고요. 네. 하나 덮어요. 짝 맞춰서. 오, 어? 어머, 오, 어머.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네? 보세요. 금방 까져요. 네. 오, 바로. 홀라당. 어머, 이게 진짜 비법이네. 이거 사실 이거 귀찮아서 네. 껍질째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아주 홀라당 잘 벗겨지니까 그러네요. 이거 준비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게 근육 운동에도 좋겠네요. 그렇죠. 일석이조네요. 네. 하시다가 이제 배고파 그럼 몇 개 까서 먹고 또 하시고. 자, 요렇게 이제 다 네.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제가 조림장만 만들면 되는데요. 네. 저는 이 전복 알조림에 하나 들어가는 게 바로 있습니다. 바로 이 양배추를 들어가는데요. 양배추가 좀 단맛이 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조림을 좀 부드럽게 한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배추를 넣게 되면 요 전복의 살이 조금 연육이 돼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다음에 양배추 넣게 되면 설탕을 안 넣어도 되니까 좀 단맛을 좀 자연스럽게 그렇네요. 줄이는 효과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준비를 해볼게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볼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간장 먼저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청주예요. 청주. 왜냐하면 살짝 아무래도 비린 맛이 조금 날 수 네, 있어서. 네. 그다음에 요거는 맛술이에요. 오. 너무 간단해요. 네. 요거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 홍고추. 홍고추만 네? 홍고추. 이렇게 집어넣어요. 네, 네. 집어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자, 섞어서 바로 요거 뭔지 아세요? 우리 뭐 보은 쌤의 최애. 네. 쌀뜨물을 같이 섞어서. 네. 붓고 여기다가 미리 이렇게 끓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미리 지금 끓여놨죠.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붓고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하나 더 넣을 거냐면 제가 전복 껍질을 깨끗하게 솔로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아니, 전복 껍질도 요리했어요? 네, 전복 껍질을 이렇게 조림장 안에다 집어넣으면 훨씬 네? 더 풍미도 날 뿐만 아니라 전복 살집을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요게 선생님 석 결명이라 그래갖고 맞습니다. 한약재로 네.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노인질환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전복 껍질을 네. 많이 섭취하게 되면 네. 안구 특히 눈에 아주 좋습니다. 석결명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봐도 네. 이제 전복을 우리가 이제 껍질을 어디다 쓰냐 그러시는데 저걸요 국물 요리에 국물 낼 때 쓴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렇게 이제 조림 같은 거 하실 때 넣어주면
깜짝 놀라십니다. 아. 맛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라는 생각들 하시게 됩니다. 옛날에 그 비싼 장롱에도 저런 거 이렇게. 네, 자기장 할 때도. 네. 그죠? 전복 안쪽에 꺼가지고. 네. 여러모로 쓰이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건 이제 이봉 선생님의 팁인데, 숨겨진 팁이 뭐냐면 이제 전복을, 껍질을 그냥 물에다 하는 것보다 지금 맛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식초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전복 껍질도 칼슘이 많거든요. 식초에 넣고 끓이게 되면 그 칼슘들이 용이 돼 나와서 칼슘 공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노년들을 위한 이제 칼슘 공급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리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네. 제가 이렇게 통마늘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늘하고 같이 잡수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마늘을 요 껍질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먼저 졸여요. 자, 이렇게 졸여주시고. 저 마늘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이따 많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필살기로 껍질 벗겼잖아요. 네. 메추리알도 메추리알. 넣어주세요. 만약에 메추리알 말고 그냥 집에 일반 달걀 하셔도 괜찮거든요. 네. 일반 달걀 하실 때는 14분 정도 완숙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네. 네. 반숙이 아니고 완숙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메추리알 조림해놓으면 아이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하죠. 네. 자, 이제 전복을 넣으세요. 전복을 같이 칼집을 해서 넣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몇 분 정도예요 시간은 보통은 15분 정도 돌리는데요 15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넘기시면 전복이 자칫 딱딱해질 수 있고 짠맛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례를 넣어서 이제 투입을 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의 오늘 팁이 바로 여기 양배추가 있습니다 양배추를 올려요 저럼 또 단맛이 우러나거든요 그렇죠. 양배추 들어가면 단맛도 우려날 뿐만 아니라 이 양배추에서 나오는 시원한 맛이 전복을 훨씬 더 맛있게 하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올려주세요. 옛날 야구 선수가 여름에 양배추를 먹을 모자에다 넣었다가 방망이죠. 네네. 징계 받았잖아요. 네, 징계 받았어요. 자, 이제 이렇게 끓었으면 이제 뚜껑을 덮어주시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전복 넣고 마늘 넣고 메추리알 넣고 제가 뚜껑을 안 닫은 이유가 향이 좀 날라서 비린 맛을 좀 없애라고 향. 일부러 뚜껑을 안 닫았거든요. 자, 이 정도가 됐으면 막 끓어오를 때 뚜껑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끓어오를 때. 네. 그 옆에는 이제 15분을 딱 됐던 여기 전복이 지금 다 만들어졌거든요. 요거 맛있는 냄새 나요. 양배추까지 같이 잡수시는 거예요. 네. 네. 마지막으로 홍고추만 솔솔솔 청고추. 청양고추는? 네, 청양고추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풋고추 하셔도 되고요. 네. 오이고추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는 전복 알 조림이 만들어집니다. 맛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맛보시고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뭐 그냥 봐도 맛있겠는데요.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양배추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배추랑 같이 잡수시면 훨씬 더 뭐랄까 전복 식감도 좋아요. 근감소증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적절하네. 스님 잡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많이 짜지도 않고. 와.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약간 매콤한 느낌도 나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음 중복에는 이거 먹어야 되겠는데. 아유. 정말 돈 주고 사 먹고. 하목샘장 전복을 감사해요. 이 어르신들께 단백질 섭취하라고 많이들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고기 또 생선 챙겨 먹기가 어렵고 실제로 비려서 못 드신다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입맛 없으신 어르신들께도 정말 좋은 반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쌀뜨물을 일부러 넣었잖아요. 쌀뜨물을 넣게 되면 쌀 전분이 녹아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전복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다음에 조림했을 때 짜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밥 반찬으로 그냥 슴슴하게 잡수시기에 아주 좋은 메뉴가 바로 이렇게 전복 알조림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단백질 드세요 하고 고기 이렇게 드리면 질겨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맞아요. 이렇게 부드러운 거 아주 좋은데. 그리고 요즘 이제 전복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가 식재료의 대명사였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판매가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많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서 요즘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적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또 전복이 양식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완도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가격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왜 이렇게 싸냐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전복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전복 밥도 같이 해 드시면 좋은데, 전복을 얄푼얄푼하게 슬라이스를 하고 난 다음에, 들기름에 좀 달달달 밥, 쌀하고 같이 볶아서 밥을 짓고 나서 이렇게 전복 알조림을 같이 곁들이시면 아주 천상궁합이죠. 아, 근데 이게 전복 넣고 15분 하셨나요, 선생님? 15분. 그게 포인트네. 네. 지금 굉장히 야들야들해. 이거 더 하면 즐겨지죠. 만약에 한 25분 정도 그냥 두잖아요. 네. 그럼 좀 전복이 딱딱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씹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딱 정확하게 15분 정도 조림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양배추 넣었는데 양배추 맛은 어떠세요? 양배추하고 맛이 맞고. 그렇죠. 네. 궁합이 굉장히 잘 맞죠. 이렇게 해서 잡수셔야 달지 않게 감칠맛 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양배추는 양배추 김치 해서 네. 그거 드셔도 되고. 물김치로 잡수셔도 돼요. 그리고 어제 맞아. 나온 뉴스, 해외 토픽 뉴스 혹시 보셨어요? 어떤 네? 거요? 뭐요? 이게 한국과 독일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발병이 됐지만 네. 치사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한국에는 배추를 이용한 김치, 네. 독일은 양배추를 이용한 발효김치.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배추와 양배추가 그런데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네. 아, 이렇게 해서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 봤습니다. 레시피 정리한 거 한번 보고 오시죠. 그럴까요? 자, 노년 증후군 예방하는 전복 알찜입니다. 자, 재료, 전복 메추리알, 양배추, 마늘, 청양고추 등등 준비해 주시고요. 전복 껍질의 얇은 부분에 숟가락을 넣어 살과 껍질을 분리하고요. 전복살은 반드시 이빨을 제거하고 칼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메추리알은 7, 8분간 삶은 후 껍질을 까서 준비해 주시고요. 쌀뜨물에 간장, 천주, 맛술, 매실청, 말린 홍고추를 넣어서 조림장을 만드십니다. 냄비에 조림장을 넣고 끓이고요. 아, 15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끓임 조림에 전복과 메추리알, 양배추, 마늘을 넣고 약한 불에 15분 졸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청양고추를 올리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단백질, 칼슘이 풍부한 전복알 조림. 아, 너무 맛있었어요. 네, 네. 보양식으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 뭐 매일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전복을 가지고 요리할 때 이건 요리잖아요. 네. 근데 그냥 편하게 드시려면 버터에다 그냥 구워서 드셔도 괜찮아요. 아, 그렇죠. 괜찮아요. 네. 전복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네. 아까는 제가 다 껍질까지 제거해서 손질을 했잖아요. 가장 어르신들이 편하게 드시는 거는 전복 죽 만들어서 잡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찹쌀이랑 수수 네. 넣고 그다음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칼집만 넣어서 버터에다가 올리브오일 조금 섞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구워 잡수셔도 아주 좋게 드실 수가 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전복알을 매일같이 이렇게 먹을 수는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른 또 팁이 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뭐 아까 우리가 요리하실 때 이번 선생님이 15분만 딱 하시면 된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15분 동안 그 불 앞에 있어 보세요. 네. 요즘 같은 날씨에 화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뭐냐 그냥 아유 챙겨주면 먹지만 난 안 챙겨 먹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모두 다 단백질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벼운 거 하나를 좀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그거 있어요. 저 계란 후라이 먹으면 되잖아. 아 맞아 단백질도 달걀 후라이 이렇게 근데 이 정도 양을려면 하나가 안 되거든요. 아 그러네. 다섯 개 네다섯 개씩 먹어줘야 되는데 아마 네. 제가 그때 네. 계산을 얼핏 했더니 8개에서 10개까지 되더라고요. 맞다 달걀이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노년 증후군을 탈출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 방법을 제가 앞에 드렸거든요. 네. 앞에 네. 있는 거 한 번씩 다 드셔보시죠. 아 이거예요? 네. 예. 이거 쌀뜨물 아니에요? 생긴 거 그러네요, 진짜. 이게 우유를 희석해 놓은 거예요. 우유에 물 탄 것 같기도 하고. 네. 맛이 여리긴 하네요. 고소하다. 고소해요. 고소한 맛이 나네요. 산뜻한 고소함이 있어요. 좀 깨끗하게. 냄새는 꼭 그 우유 아이스크림에서 나요. 네, 네. 아삭아삭한 맛이 그냥 약간 밍밍하긴 한데. 우유 아이스크림에다 물탄 맛이죠, 살짝. 네, 네, 네. 약간 달콤한데 그 네. 끝맛 달콤한 맛. 이거 뭔가요? 아니 여기서 여기다가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먹고 네. 아이스크림 다 먹은 다음에 물을 한번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선배. 아니 제가 이 행복한 아침에 나오는데 그런 게 그렇게 쓰면 정말. 좋은 거 갖고 나왔죠. 자, 지금 드시는 게 뭐냐면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노년기 건강을 지켜주는 이것의 정체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어? 가루? 가루네요? 가루야. 무슨 가루야 이게? 하얀색 네. 가루인데요. 산양유 단백질
분말입니다. 산양유? 산양유. 산양유 좋다는 얘기 들었다. 자, 이제 앞에서 노년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근육이 중요하고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양유 분말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느냐. 우유와 단백질 함량을 비교하면 우유 100g에는 3.2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모유에는 1.2g이 들어있고요. 산양유는 이것보다 많은 3.6g의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우유 그 네. 유가 바로 산양유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추천해서 이 산양유를 한번 제가 타서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장점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소화가 좀 잘 돼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연세 들수록 이제 단백질을 많이 잡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육고기랑 또 우유 이런 것들이 소화가 안 된다고 두부 단백질 많이 잡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이 들수록 동물성 단백질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네. 단백질에 대한 점수 얘기할 때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것들을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성 단백질들이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 적합한 양질이라서 우유나 산양유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단백질 공급에선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양유의 장점이 하나 또 있는데요. 소화 흡수가 매우 쉽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화 기능이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단백질 소화 능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산양유는요. 단백질과 지방 비율이 모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단백질 함량은 모유보다 더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함량은 높으면서 소화가 잘 되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 증후군, 특히 근 감소증에 딱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노년의 단백질 섭취 늘리는 데는 아주 뭐 잘 어울리는 거겠어요. 근데 이 단백질이 모자랐을 때 나타나는 또 부작용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 근육은 특히 이 노년층에서의 근육은 단순히 근력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가 쓰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또 활용할 수 있게도 만드는 하나의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근력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인 경우에는 이 노년기에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노년 당뇨병이 유발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들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7배나 높다고 하고요. 당뇨병이 3.9배나 높고 고혈압이 2.7배나 높다고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 섭취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 단백질 섭취만 잘해줘도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 만성질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또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백질 섭취만 잘해줘도 고혈압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4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비만한 쥐에게 16주간 산양유 단백질을 먹였더니 공복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당한 단백질 공급이 당과 관련돼 있는 대사의 건강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줬다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나이 들어서 근육이 좀 빠졌다고 그냥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고지혈증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제품에는 유지방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유지방 때문에 이제 고지혈증 연관이 있다고 막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괜찮습니다. 어느 괜찮아요. 정도. 자,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산양유 단백질을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산양유에는요 일명 착한 지방이라고 불리는 중세지방산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 중세지방산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지방산은 18개짜리의 길이를 갖고 있는데 중세는 한 12개, 10개 정도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으로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고요. 그냥 포도당처럼
에너지로 써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혈관이나 몸속에 있는 지방을 올리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태워버리는 특성이 있어서 뭐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사냥류의 지방구 자체가 우유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흡수도 잘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되는 지방 이 바로 사냥류에 있는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냥류에 들어있는 중쇄지방산은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를 해서 동맥경화나 뇌졸중 같은 이 혈관 질환을 예방을 해주고요. 또 칼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유제품이니까 칼슘도 풍부하겠죠. 그렇죠. 뭐 아까도 이제 칼슘 하면 우유에 있는 칼슘이 참 좋다. 그런데 네. 사냥류 역시 칼슘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슘, 철, 비타민 D와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한 실험에서요. 난소 절제술을 받은 동물에게 사냥류 단백질을 먹였더니 골밀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노년 증후군 중에 한 가지 증상인 골감소증 같은 것들을 좀 예방하거나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게 마셔봤더니 단맛이 났단 말이죠. 단맛은 왜 나는 거예요? 이 사냥류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이 들어있는데 이 올리고당은 우리 몸속에서 이제 입에서는 단맛을 주는데 장으로 들어가면은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고요. 장 점막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해물질도 막게 되는데요. 우유에 있는 올리고당의 함량과 사냥류에 있는 올리고당의 함량을 비교해보면은 8배나 사냥류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냥 새끼들이 달달해야 또 잘 먹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네, 네.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이게 우유 먹고 아까 제가 배탈 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 사냥류를 우유 대신 드시라고 말씀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사냥류에 천연 면역 성분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 또는 염증성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제 생각에는 요거를 우유 대체품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아요. 이보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 사냥류 속에 들어있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천연 면역 성분인데요. 이것이 최근에 또 밝혀진 게 있어요. 이 젊은 세포에서만 만들어지는 노화 예방 물질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아마 앞으로 이걸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일단 뭐 단백질 함량이 높다 보니까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신장입니다. 그래서 신장 쪽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하실 때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노년 증후군 탈출법 오늘 알아봤는데 짧게 한번 정리만 해볼게요. 네, 저희 행복진료실 주치의들이 제안하는 노년 증후군 탈출법은요.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심장 근육과 혈관을 지키고 골다공증으로부터 뼈 건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행복진료실 노년 증후군 탈출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7월 17일이에요. 잊고 갈 뻔했어요. 오늘 제헌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